자, 배우 최민수 씨와 개그맨 최양락 씨 또한 대학교 동기 동창. 자, 20년 전 최양락 씨는 교통사고가 난 최민수 씨 일행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. 나 이제 얘는 동창이거든요. 조수석에 최민수 씨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, 이렇게. 민수 친구, 그건 나의 친구니까. 일단 내 차에 타요. 그래가지고 응급실 이제 돌아 이렇게 응급실에서 치료하고. 네. 그 당시 기억이 20년 전인데 응급실 비용이 한 10몇만 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최민수 씨, 자, 그 이후로 연락 한 통이 없다고 합니다. 수고했다 이렇게 해드렸는데. 말이 없어요. 아직까지 말을 없어요. 이 방송을 통해서. 영상 편지는 아니고. 그런 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데, 저도 내가 받겠어요. 그러면. 뭐, 돈은 그렇고, 이제 따뜻한 이제 밥이라도 이렇게 같이. 자, 최민수 씨,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연락 한 통 해주세요. 자, 연예계 소문난 동안 스타 배우 오세정 씨. 탑스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요. 세주 씨가 저희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. 네. 누가 더 위? 제가 더 위요. 최주 씨 7호. 그냥 보통 다 위세요. 최주 씨가 7호인데? 어. 2월생이에요, 제가. 아, 그 7호가. 아, 모두가 깜짝 놀란 오세정 씨의 실제 나이. 한 번에 밝혀진 게 오세정이 네. 나랑 동갑이야. 나랑 친구 아니다, 옛날에 드라마에서 삼촌이었어요. 내가 제 삼촌 어울리지 않나요? 삼촌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 친구였군요. 자, 빠른 75년생인 오세정 씨. 자, 같은 나이 동갑내기 스타들을 보면요. 김제동, 정만식, 윤일상, 강성범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야,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기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. 자, 활동하는 분야는 달라도 서로를 응원하며 늘 힘이 되어주는 친구. 자, 이런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타들은 늘 든든할 텐데요. 언제나 친구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. 스타 탐구 생활, 이 사람을 주목하라. 네가 자꾸 날 배려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어필하려고 애들 다 보는 데서 이러는 거잖아.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, 반항아 최영도. 하지만 많이 먹어, 전학생. 그래, 먹자. 너도 많이 먹어라. 얘 봐.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, 안 생겨? 미워할 수 없는 귀여움은 물론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? 지켜주고 싶게. 여심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남자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러니까. 최영도 역을 맡은 김우빈입니다. 2013년 대세남 김우빈 씨인데요. 교복에 잘 어울리는 이 남자의 스타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. 1989년생으로 올해 25살인 김우빈 씨.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일명 고등학생 전문 배우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김우빈 씨가 고등학생 역을 맡은 건 언제부터일까요? 2011년 단막극으로 연기를 시작한 김우빈 씨는 총 7편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. 그중 특별 출연인 아름다운 그대에게를 제외한 6편의 드라마 중 4편의 작품에서 고등학생 역을 맡았는데요. 김우빈 씨의 교복 스타일은 2012년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긴 다리로 담장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김우빈 씨의 교복 스타일이 멋지죠. 미안하지만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볼래? 무슨 마친구끼를 그 정도도 못해주면 섭섭해. 아! 이 새끼가 죽인다. 여기까지가 반도의 흔한 학교 폭력이고 다음엔 대륙 버전이다. 이시면 안 된다니까. 리얼한 반항아 연기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. 똑같은 일 몇 번. 이 작품을 할 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. 김우빈 씨랑 어디서? 그 신품에서요. 내가 아, 야, 너는 진짜 잘 될 것 같다. 왜가 그냥 쭉쭉 올라갔지.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이후 학교 2014에 출연하며 김우빈 씨만의 교복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. 박흥수다. 잘 부탁한다. 모델 쪽을 하셔서 그런지 교복을 입으시면 예. 네, 멋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리고 굳이 안 줄여도 지금 내 것까지 맞은 거냐? 별로 안 맞았다.
나한테 축구만.